윗바사나 명상 2장. 윗바사나란 무엇인가? 윗바사나는 수행이 아니다. 윗바사나는 나라는 착각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지금 많은 구도자들이 윗바사나를 자신을 갈고 닦는 수행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윗바사나는 수행이 아닙니다. 윗바사나는 갈고 닦으라는 게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갈고 닦아서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윗바사나를 하면 헛수고입니다. 윗바사나는 수행의 단계를 지나서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6년 동안의 갈고 닦는 수행의 결과로 얻은 단 한 가지의 열매, 그것이 윗바사나입니다. 석가모니가 2500년 전에 보리수 밑에서 했던 윗바사나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때의 석가모니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윗바사나라고 알고 있는 방법들은 나중에 시대에 따라 변형되고 다듬어져서 전승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석가모니가 했던 윗바사나의 정신, 즉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윗바사나의 핵심만 알고 있는 겁니다. 윗바사나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울타리, 나의 그릇, 나의 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색안경을 벗어라. 색안경을 벗어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보는 윗바사나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쓰레기처럼 쌓아둔 온갖 지식, 집착, 욕심 등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말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각자 나름대로 색안경을 하나씩 다 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각자가 쓰고 있는 안경의 색깔로 볼 수밖에 없으니 색안경을 벗기 전에는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순수 진리를 만나기 전에 이미 나름대로 색안경을 하나씩 다 끼고 있는데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 색안경으로 보이는 대로 전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색안경을 벗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구도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색안경을 아직 벗지 못한 사람은 구도자가 아니에요. 진실을 진실로, 거짓을 거짓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잔뜩 쌓아놓은 온갖 쓰레기들을 전부 걷어내고 색안경을 벗는 순간에 가능하며 그때부터 있는 그대로 보는 윗바사나가 시작되는 겁니다. 보는 자 없이 봐라. 나라는 착각을 해체시켜 나가는 것이 윗바사나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 관점, 내 틀이 아닌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라는 생각 없이 봐야 합니다. 개체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대상화해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아가 없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있는 그대로 보라고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자기를
검증하게 됩니다. 아, 지금 또 개체적인 관점으로 봤구나. 나라는 작은 틀로 봤구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 비춰서 자꾸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구도자는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견해들이 순수 진리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개체 의식이 만들어 놓은 한쪽에 치우쳐진 관점, 하나의 틀, 개체적 자아가 만든 색깔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개체적 관점, 개체적 색깔, 개체적 틀로 보는 것을 스스로 자꾸 해체시켜 나가야 합니다. 해공 선생이 강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르침의 핵심은 한결같다. 근원에서 전체를 통째로 보라. 내가 했다, 네가 했다 착각 없이 있는 그대로 보라.